오늘 시장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좀 있었던 금융사들, 즉 은행들의 위기감이 오히려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오히려 동결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FOMC 회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이슈인 만큼 또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은 아닌 모습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한다라기보다도 좀 지켜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좀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들도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둘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종목의 상승 개수와 하락 개수를 비교해보면 코스닥은 1000개가 넘어가는 수준에 상당히 좀 하락장 같은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FOMC 회의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해나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좀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이 상단으로 좀 걸리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810포인트가 상단으로 좀 저항을 맞는 모습인 만큼 이번 주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오히려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관련된 기대감들도 물론 상승이 계속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고체 관련해서 2000 쪽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섹터들은 이번 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좀 천천히 매매를 해나가신 전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저희도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